크립토와치.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난 주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 급락의 이유를 살펴보고 향후 가격 방향성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거래소 코인레일에 대한 해킹 시도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방향성을 잃고 횡보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코인레일의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패닉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펀디엑스, 에스톤, 엠퍼의 낙폭이 컸습니다. 코인레일 측은 디지털 자산의 70%가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소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품 거래소는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등 4개 거래소의 데이터를 받아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을 산출하는데 선물 가격이 잘못 산출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CME는 비트코인 선물 출시 이후 4개 거래소의 데이터를 받아 선물 가격을 산출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거래소가 정보 보호의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악재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인레일이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도 아니고 미국 CFTC 이슈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해킹 사태에 거래소들도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거래소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련 노이즈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유동성 파티의 종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저점 구간에 진입한 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 배트를 짧게 잡고 접근하는 전략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크립토 캐럴리스트. 미국과 한국의 악재만 보면 유럽이라는 신대륙을 못 본다. 시장에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국민 총생산은 세계 16.3%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로화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한중일 미국 등의 투자자에 비해 유럽 시장의 투자자는 훨씬 늦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투아이나는 ICO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EU 가입국가 중에 처음으로 ICO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리투아이나가 아닌 다른 EU 나라인 몰타도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유럽은 꾸준히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유로화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유럽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